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물상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물의 어떤 상을 봐. 물의 상을 보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이상자를 쓰기도 하는데, 이렇듯이, 아까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같은 인성이라고 하더라도, 목 일간의 수를 본 인성과 화 일간의 목을 본 인성은 전혀 틀려. 같은 인성이라도. 그래서 이게 수의 목을 인성은 대개 이 사람은 의사로서 가르친다고 한다면 산부인과라든가 생명공학 이쪽에 대해서 누구 교수를 하지만 이 사람은 목이 화를 봤죠? 목이 화를 봤으니까 아나운서라든가 신문방송 이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전혀 틀리지. 이렇듯이 물상 자체가 뭐냐? 어떤 오행이 어떤 오행을 보고 있을 것인가? 를 바로 그림으로다가 바로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직업이야. 이렇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축의 일주가 왔어,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뭐 여명이든 남명이든 이 사람의 직업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물상으로다 보면은. 이걸 우리가 자의 형상 이렇게도 얘기를 한답니다. 글자의 의미와 모양새 있죠? 이걸 자의 형상이래. 형상법이라고 얘기를 해. 뭐예요? 내가 일하고 있잖아. 어디에서 일을 해요? 어디에서? 동토에서 일을 하잖아. 한겨울 시베리아 땅에서.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불꽃 투혼을 따뜻하게 지금 막 투혼을 내는 사람이야. 어디에서? 동토에서, 한대에서. 쉽게 말해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노동자 하는 거야, 바깥에서. 근데 식신을 봤으니까 식신은 되게 뭐예요? 연구직들이야. 연구직들. 연구직들은 뭐예요? 속에서 하는 거야. 이런 사무실 내에서. 사무실 내에서 어떤 일들을 아이디어를 아이들 이 땅이 녹도록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식신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자영업가가 아니고 뭐예요? 직장인 명이 쉬워. 만약 이 사람이 자영업가라고 한다면 무슨 고안안을 내는 사람이잖아요. 이걸 녹여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이 땅을 녹이는 과정에 들어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단 아이디어를 내는 정신적 영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우리 사람이 자영업자를 한다고 한다면 아, 이 사람은 언 땅에서 진리를 캐는 사람이라 대개 활인업에 있거나 아니면 언 땅에서 입을 놀려서 일을 하는 소처럼 일을 하는 한대지 일을 하는 노점상이거나 또 이 사람은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아이디어를 내는 전략가거나 그걸 알았잖아 벌써. 그럼 같은 식상인데도 이 사람이 있어요. 가보. 이 사람은 뭔가 남녀명을 떠나서 여기는 상관을 났네요. 그렇죠? 여기는 화가 토를 났어요. 그렇죠? 토도 무슨 토예요? 동토야. 이거는 화가 벌써 이미 시들시들해. 근데 여기 화는 어때요? 남과 불쏘시기가 되죠. 훨훨 타잖아. 그럼 이 사람은 틀림없이 양의 발생 나무를 떼는 사람이라 자기 감성계를 끝없이 내버리죠. 그럼 이 사람은 이거 하는데 있거나 그렇죠? 광고, 홍보, 선전, 영업 쪽에 있거나 감성계를 극도로 자극시키는 분야에 있겠구나 알 수가 있잖아. 그럼 멋을 내거나 그 다음에 앉아서 촉신하게 앉아서 뭔가를 하고 하기에는 대단히 힘들거나 어쨌든 앉아서 해도 이거 있지 이거 끊임없이 이게 나가야 되잖아. 이 직업에 있는 사람이로구나. 너무 차이가 나. 같은 식신상관인데도 여기는 동토에 앉아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고 여기는 앉아서 뭐예요? 이끌어다가 사람한테 뭐 하는 거예요? 감명 감화를 주려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 타짜 기운이 있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 뻥이 심한 거지. 여기는 어때요? 뻥이 아니야. 실제 있는 거를 자기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자의 형상이라고 한다. 육식 갑찰 다 똑같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질 줄 알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개유야. 개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응?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벌써 인성의 칼을 들고 있죠. 인성의 칼을 들고선 지혜를 갖고 있잖아. 수가 지혜잖아. 그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해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사업을 화려하게 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조용하게 조용하게 인성 자기가 배운 것들 칼질이야. 인성의 칼질은 뭐예요? 학문도 어떤 학문이에요? 외골수론 학문이라고. 외골수론 학문을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샘 솟듯이 지혜의 샘을 솟게 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남에게 멘토하는 거지. 응?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계율주들은 뭐예요? 공부의 신들이야.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을미야, 이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이 개유가, 아니요 선생님, 저는 식당 하고 있어요. 저는 옷가게 하고 있어요. 이럴 수도 있지 뭐. 그쵸? 커피가게 이럴 수도 있어. 뭐 그거 뭐, 아니 뭐 쉽게 말해서 뭐 진짜로 뭐 꼭 직업이라는 게 꼭 이 사람이 지혜의 샘물이 터져 나와서 무슨 어떤 그런 현학자적인 어떤 그런 멘토만 해도 그런 건 아니잖아 실제요. 우리 일반적인 건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직업성이 뭐예요? 직업성. 원래 타고남. 그걸 얘기하는 거야. 옷가게 할 수도 있지. 고깃집을 할 수도 있고, 두부집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타고난 직업성은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 타고난 직업성은 뭐예요? 지혜의 샘물. 지혜를 칼질해서 어떻게 돼요? 인성이잖아. 이거라고.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이거야. 이 사람은 보니까 목이 토를 가지고선 재를 놓고 있네. 그렇죠? 목이 땅에다가 뭐예요? 뿌리를 박고 있잖아요. 뿌리를 박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다 없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사학과 명시인 걸 알았어.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면 을이 미를 봤다고 하는 것은 벌써 뭐예요? 을이 역마에 역마를 났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찾는 사람이에요? 수를 찾는 삶이야. 응? 근데 수가 하나도 없어 여기는. 1점 수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끊임없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수, 인성을 찾아 쫓아다녀. 그래서 을미를 났으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산을 쫓아다녀, 수를 쫓아서. 아 그러면은 스님 아니면은 어떤 접신한 여자 아니면은 어떤 무슨 명리의 공부 아니면 인체 생명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라구나. 아셨잖아. 응? 이 나무가 뭐, 이 나무가 뭘 찾는 거야 지금. 뿌리를 지금 내렸잖아 여기다가. 이게 지금 목고잖아. 뿌리를 내렸는데 죽겠는 거야 이런 거야. 이거 봐. 요 미토는 사막토야. 그렇죠. 이게 개미가 아니라 이게 을이잖아. 사막토야. 그래서 이 토 속에는 보통 여기가 보통 이 정도 깊이가 되면 여기 물이 있다고 보자고. 근데 여기 이 정도 내려와도 물이 있을까 말까지요. 수는. 그래서 뿌리가 어때? 이 뿌리는 굉장히 길어. 이게 이 사람 머리카락이 이래. 이렇다고. 그래서 이게 요 정도 색깔은 어때요? 되게 뿌리를 뽑은 여기가 검은색이 될 수도 있어. 노란색이나. 근데 이 정도 들으면 어떤 색깔이에요? 흰색이에요. 이걸 백화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을미를 놓은 사람들은 어때요? 머리가 하얘죠. 그 다음에 물을 찾으려고 찾으려고 하는 조갈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당뇨가 있어. 응? 당뇨에 취약한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는 게 뭐야? 수잖아. 수는 뭐 인생의 정신을 찾으려고 하잖아. 그래서 정신세계를 찾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뭐예요? 수도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자가 을미를 났다 그럼 접신자야 그거는. 그 사람 보고 당신은 무당하세요 그럼 뭐라 할 거 아니야? 할 거랄 거 아니야. 그렇잖아. 너 접신해서 그럼 뭐야? 눈이 동그랗게 나올 거 아니야.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신비주의적, 그 다음에 우주주의적 천문, 그 다음에 종교, 과학,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 직업을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조금 유식하게 얘기를 하면, 좀 배웠다, 목물이 좀 들었다 그러면 오컬트에 관심을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죠? 오컬트. 오컬트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신비주의거든요. 신비주의를 가지고 우리가 오컬트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아니 얘기 잘해야 돼요. 얘기 잘못하면 진짜 욕을 먹어서 먹고. 그래서 이 학문이 되고 말고 얘기하는 그 옛날 못된 술사들이 있던 시대는 지났다니까. 옛날 뭐 무식하게 오 어깨 귀신이, 오 어깨 죽은 애기가, 할머니가, 야 안 죽은 집이 어디 있냐 조상치고, 응? 뭐 유산에서 애기가 어째? 개 진짜 웃기고 있네. 그런 얘기, 그런 귀신 씨나락가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죽었어. 그 통하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물상이라든가 이렇게 자의 형상법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근데 이거는 보세요. 아까 우리가 직업을 잡을 때 아까 보니까 네 개 이상이었다, 용신법이었다, 그 다음에 식상과 관성법이었다 있었잖아요.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자평명리를 배운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 정도까지밖에 얘기가 안 돼. 근데 이거를 완전 고수가 돼, 명리 쪽에. 고수가 되면 그걸 보는 게 아니야. 물론 그걸 봐. 그걸 본과 더불어서 뭘 본다? 자의 형상을 반드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주를 딱 보는 순간 직업이 뭐라는 것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온 갑자야. 갑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이 사람 직업은 자영업자예요? 아니면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해야 돼. 무조건 직장인이야. 이 사람이 자영업하면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 망해. 되게. 왜? 인성을 낳잖아. 인성이 죄를 극하는 데다가 그 다음에 이 감목 자체가 뿌리를 토에다 내려야 되는데 이미 동, 자수의 동짓달 물이라 떠 있잖아. 그래서 부목이야. 그런데 이 나무, 큰 나무잖아. 큰 나무. 나무 아래 뭐가 있어요? 쥐새끼들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잖아. 구멍을 파고 들어가잖아. 나무 그늘 아래 많은 때를 거느리고 있죠. 이 사람이 뭐야, 직업도? 교육자잖아. 나무 아래서 많은 자식들을 거느리고 있잖아. 내 혜택을 보잖아. 교육자야. 내지는 내가 교육을 해도 이 나무 아래서 많은 쥐띠 생명을 놓고 있죠? 뭐예요? 같은 수가 목을 봤으니까 이럴 때도 의료학 교수라든가 이런 쪽이 유리할 수도 있지. 응? 그래.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토를 다루어서 부동산을 다루는 사람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망하지, 되게. 아주 망. 그래서 라이센스 직업을 가든 공부를 해서 올곧은 직장인 쪽으로 가든 학교로 가든 이미 나와 있어, 정해져 있어, 팔자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무엇을 보고 간다? 이걸 보고 가잖아, 없는 것을. 이거 자칫해선 사기꾼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가 화를 못 보거나 대운에서 화가 들어오면 뭐가 된다고, 대체적으로 이런 사주들이 이거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나체도화 이렇게 얘기를 해. 놀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직업을 볼 때 우리는 고수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갑, 이거 육식 갑자만 보는 순간 벌써 이 사람 직업이 뭐라는 걸 알아야 돼. 아셨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같은 갑인데도 이번에 진짜 토를 봤어. 우리가 갑술이라는 걸 한번 우리가 한번 좀 보시자고요. 이 사람 직업 적성에 대해서 논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타고난 죄를 다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지장간의 신금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직장 생활을 해. 처음에는 하다가 그만두고 반드시 이 사람은 이 속에 보면 또 무토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무토 속에 들어가 있는 돈을 찾으려고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로구나 벌써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나무가 이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죠. 원래는 이렇게 갑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시게 되면은 이건 수고야. 그래서 이건 이래 뿌리가 이래 뿌리가 이건 물이 위로다가 삼투압에 의해 가지고 위로다 물을 주고 있지. 영양가를 아까 우리가 갑자를 이렇게 보셨듯이 영양가를 주니까 이 사람 뭐야 화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진 일주들은 말도 잘하지만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할 때 주로 인테리어 사업 있죠. 물을 먹은 것이 화를 봤으니까 꽃을 피워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게 물이 없는 땅이에요. 조토라 그래.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려. 깊게 내린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어도 이 사람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이 사람은 어디에 이 사람이 땅에 투자한다고 값으로 땅에 투자한다면 이 사람은 어디에다가 해요? 같은 부동산이라도 건물이야. 그래서 갑지는 건물주가 많고 갑수는 땅부자가 많아. 그렇게 돼 있어. 근데 갑수는 갑지는 쇠를 넣고 갑수는 양을 낳았어.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땅을 만들면은 교육을 시키는 그 기관과 임해야 되고 이 사람은 건물을 만들 반드시 돈이 이 쇠가 반한 돈이잖아. 뭐를 한다고 이 건물을 임대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같은 토를 놓고 같은 그래서 우리가 딱 보는 순간 너는 임대업자고 너는 땅부자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당신은 땅부자인데 땅에다가 내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땅에 돈이 생겨요? 안 되잖아. 뭘 하라는 거야? 누굴 가르치든 유경을 하든 화리를 하든 하라 이런 뜻이야. 아셨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지금 것은 이 직업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선 자평범리로는 봤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와야 되나? 불상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어떤 이 자형 이걸로다가 여러분 자의 형상으로다 반드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뭐 어떤 것도 좋아요. 육식갑자 을축이 이렇게 있어요. 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직업은 뭘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축이라는 것은 동토잖아. 동토에 나무 꽃이 피죠. 한대잖아. 그렇죠. 아까 우리 정충이 얘기했듯이. 그러면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언 땅이지만은 소가 똥는 언 땅이라고. 그래서 이게 퀴퀴하고 냄새 나는 시궁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보면 주로 어디에요? 한대에서 일하죠. 그래서 뭐예요? 건물을 청소하거나 도로 청소하거나 바깥에서 뭐예요? 전부 다들 무슨 뭐 야채 팔거나 바깥에서 활인업을 하거나 이런 직업들.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뭐냐면 이러한 직업들은 직업성에 있어서 아주 고급스럽거나 아주 전문적 직업을 가져가는 것이 사주팔자가 원만치 않아서는 힘든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벌써. 그러니까 같은 목이 재를 보더라도 금액의 돈의 스케일이 어때요? 돈의 스케일이 전혀 틀리는 거라고. 같은 목이 재성을 받기 때문에 너 돈 벌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부동산을 다뤄도 전혀 틀린 얘기야. 그러니까 같은 부동산을 다뤄도 을이 축이 보면 쇠야. 그러면은 이 쇠를 본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언 땅에 뿌리 내려요? 못 내려. 이거는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돼?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집착을 해 땅에다가. 근데 여기는 어때?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신 어디다가 집착해요? 집에다가. 그래서 이 사람은 아파트 두세 채 갖고 있어. 이 사람은 몇 개를 갖고 있어? 땅을요. 많은 덩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의 형상 즉 이 물상이라고 하는 이 법을 가지고 보면 육식갑자 중에서 말 못할 직업이 없어. 다 돼. 다. 어떤 것이든 간에. 그래서 일단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직업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주로 우리가 자평명량적 측면에서 공부를 하지만 실제는 육식갑자의 물상법, 자의형상법으로다가 직업을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금방금방 알아요. 뭐 용신 찾고 뭐 찾고 뭐 식신 찾고 뭐 찾고. 근데 결국은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신은 나의 일이고 식상은 나의 일이고 관은 나의 일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관이 없이 식상만 났어요. 관이 없이 식상을 놓으면 그 사람은 주도권이 없어져.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관은 있는데 식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일벌레야. 일벌레. 그래서 우리가 이 식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관을 어떻게 하는 거야? 식은 컨트롤 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식이 있을 때 관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식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 식상이 많으면은 관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경관하고 직주이동이 많으니까 직업이 100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여명의 입장에서 식상이 많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남편에 대해서 그렇죠. 남명이 식상이 많다 그럼 자기 직업에 대해서 어때요? 안정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우리가 이제 아주 어린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인데 이 사람이 갑오의 사주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경자의 똑같잖아. 십성으로 보면 상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상관을 낳았다라고 한다면은 벌써 이 사람은 직업이 뭐라는 거예요? 직업을 이제 유출을 해봐. 직업이 몇 개가 된다는 거야? 직업이 몇 개? 100개. 기본이 100개야. 근데 진짜 100개인지 아닌지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사람의 관이 있어야 돼. 근데 관이 예쁘게 놓여있다라고 한번 보시자고요. 관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정화가 있다라든가 여기에 무슨 신금이 있다라든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자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의 상관으로서 관을 상관 경관을 하지만은 하나의 관을 예쁘게 극제시키죠. 여기도 역시 똑같아요. 근데 물론 상관이 관을 이 정관을 강하게 내리치니까 불합리는 하지만 그래도 식상과 관이 이게 하나씩 들어서 잘 균형이 맞아들어. 그럼 이 사람 반드시 뭐예요? 좋은 직장에서 하나의 직장에서 올인하는 사람이야. 근데 나의 직업이 뭔가 이거야. 나의 직업. 다시 식상은 뭐라 그랬어요? 나의 일. 관은 나의 터 이랬잖아. 나의 직장이잖아. 나의 직장. 나의 일이잖아. 이 사람의 일은 뭐예요? 목화를 봤어. 식상. 나의 일하잖아. 화의 일이야. 무슨 일이에요? 혓바닥을 굴리는 일이라고. 이 사람은 서비스 업체에 근무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직업이 있어요? 같은 일을 해도 수의 직업을 하잖아. 수의 직업은 뭐예요?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전혀 틀리잖아요. 이 사람이 학원 선생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병원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생명도 종류가 많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된장 효모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요구르트 사업할 수도 있고 진짜 병원에 있을 수도 있고 조산소에 있을 수도 있고 많잖아. 아니면은 무슨 뭐 생쇠양지 있잖아. 흰쥐를 배양하는 데 있을 수도 있잖아. 생명이니까. 아니 무슨 돼지 돈육이 돈세금 할 수도 있고. 그럼 이 사람은 서비스도 많잖아요. 말로 하는 서비스가 얼마나 많아. 본질이 틀리잖아. 같은 상관인데도. 그런데 자 이제 일은 알았어. 일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일터인가? 이 사람은 뭐예요? 금금목 정관이네. 그렇죠? 금의 직업이야. 말을 하는데 금의 직업이야. 뭐예요? 금. 말을 하는데 금. 금이면 뭐야? 법 쪽이지. 법원, 법, 뭐 등기소, 그 다음에 세무소, 그 다음에 무슨 교도 이런 거잖아. 그렇죠? 내 일터 각종의 서비스가 있는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변호사라든가 어? 변리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놀 수 있잖아. 이 사람은 보니까 일터가 어디 들어와 있어요? 불의 일터네. 그렇죠?
불의 일터야 생명을 다루는데 뭐예요? 화장장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소방서도 될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원자력도 되고, 응? 이미 알아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평명리에서 우리가 식관을 가지고선 여러분이 식은 이리오 관은 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하나를 우리가 일주만 보게 된다면은 바로 우리는 신살 쪽에서 우리가 자의 형상을 끌어낼 수도 있죠. 근데 자의 형상과 자평을 식관을 가지고 싹 섞어놔 버리면 어때요? 바로 직업이 톡 튀어나와. 그래서 이 사람 직업에 가장 적합한 것이 당신은 말하는 서비스인데 금이니까 당신 변호사예요? 변리사예요? 세무사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니는 라이센스를 취득해라.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라이센스가 없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직업 적성에 맞지가 않아. 그래서 오지랖을 말도 못하게 부려. 어느 때 운에서 화운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게 깨져. 그래서 라이센스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사람 역시도 수운에 모여 식상이 들어오죠? 이게 깨진다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도, 그러니까 식상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영업자예요? 이게 사업가 명이에요? 직장인 명이에요? 사업자 자기가 하는 사업가야. 큰 사업가들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팔자의 명식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어떤 직업성에 놓여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보면은 이 직업에 이제 뭐 이 책에 보시면은 제가 쓴 책 중에 하나 이 직업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를 제가 쭉 나눠놔서 말도 못하게 많아. 이 직업도 보면 말이죠. 이 직업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아. 보면은 이래요. 아까 제가 우리나라가 만 한 7천 개 된다 그랬잖아요. 직업군을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면은 직업군도 공공직업군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공직업군이 있고 일반직업군이 있고 그 다음에 자영직업군이 있어. 공공직업군은 문자 그대로 공직이야. 공직. 일반 직업군은 여기에 쉽게 말해서 무슨 직장이라든가 무슨 직장이 아니라 직장이 있죠. 일반 직장인들. 그 다음에 일반 직장이면서 전문인들. 그 다음에 이 자영업자들은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뭐 그냥 사업가들이야.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등치로 나눠본답니다. 나눠봤을 때 어떤 사주팔자를 보더라도 그 사주팔자 양식을 딱 보자마자 우리는 당신은 어느 쪽에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을미예요. 이렇게 을미면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공직업군이에요. 보자마자 공공직업군은 아니야. 죄를 보고서는 어떻게 한다고 뿌리를 깊이 찾아가지요. 술을요. 그래서 깊이 뿌리를 찾아가면서 죄를 보면서 인생을 쫓아가. 그럼 틀림없이 이 사람은 그냥 이 자기의 쉽게 말해서 을미의 이걸 보고 술을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인 놓기도 힘들어. 재선과 인생이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자영업 직업을 가는데 을미 일주들이라 술을 인생을 쫓아가 정신의 멘토를 쫓아가죠. 아 그러니까 뭐예요? 자영업 중에서도 컨설팅이라든가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이거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연히 장명은 당연히 해야 되고 명리는 당연히 해도 장명하고 근데 이것도 당연히 해야 있어야 돼. 아이들하고 할 때는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직업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는 제가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해. 직업에 대해서.